언제부턴가 맨날 먹는 빵이 속이 편하지 않았다면 쌀 카스테라는 어때요? 신선한 생크림과 쌀로 만든 부드럽고 맛있는 생 카스테라. 버터와 밀가루 없이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저랑 만들러 가 봅시다. 일단 달걀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차가운 상태로 준비해야지 좋아요. 흰자와 노른자는 두 개 다 분리해 주시고요. 차가운 흰자는 머랭을 올릴게요. 기포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설탕을 넣어요. 총 80g을 세 번에 나누어 가며 넣어요. 첫 번째 넣은 설탕이 다 녹을 때쯤 두 번째 설탕을 넣고 마저 휘핑하고 그리고 두 번째 넣은 설탕이 다 녹을 때쯤 세 번째 설탕을 넣고 휘핑해요. 머랭을 단단하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뿔이 서도록 휘핑해 주시고 한쪽에 두었던 노른자에는 바닐라 익스트랙을 살짝 넣고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아까 머랭 쳐 놓은 곳에다가 흘리듯 부어주세요. 이제 체에 박력쌀가루 넣고 베이킹 파우더도 같이 올려요. 그리고 탈탈탈탈 채쳐주세요. 이제 11자루 그으며 살짝 섞다가 전자레인지로 20초 정도 데운 생크림을 부어요. 생크림도 세 번에 나누어 가며 넣어요. 조금씩 생크림을 넣고 손목에 힘을 빼고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뭉침 없이 반죽을 잘 섞어요. 이제 반죽이 완성되었어요. 머핀팬 6구짜리에 머핀 종이컵을 깔고 반죽을 부어요. 80% 정도 채워주세요. 주둥이 있는 그릇에다가 반죽을 넣고 부으면 붓기 편해요. 기포 정리 살짝 해주시고 이제 예열된 오븐에서 구울게요. 맛있는 냄새가 나면 주시해주시고 꺼내주세요. 완성! 치킨망 위에서 충분히 식혀주세요. 저는 밥풀 장식을 했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밥풀에 물 묻히면 더 잘 붙어요. 자,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어요. 차가운 우유 한 잔이랑 잘 어울려요. 차가운 우유와 생 카스테라 하나. 이걸로 기분 좋은 아침이 될 것 같아요. 쌀로 만들어서 아이들이나 어른 모두 좋아하실 부드럽고 고소한 카스테라. 선물하기에도 좋고 어쨌든 촉촉하고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